네, 이재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훈의 내비게이션, 부동산 내비게이션. 네, 네 오늘은 그 신도시 문제 갖고 얘기 갖고 나오셨죠. 일기 신도시 문제. 네. 그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에요? 아, 공약사항이고 인수위에서도 검토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이제 기대감을 키웠잖아요. 예, 예. 뭐 그거가 조금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제 엄청 끓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아, 그거 간단히 배경하고 현재 진행 상황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탁탁탁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 네. 아,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죠.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이죠. 예. 한 30만 가구 정도 되니까 아, 이제 이거를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 돼가니 도시를 아, 재정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뜨거워졌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수위에서 이거를 아,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 저기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제 그걸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급대책, 8.16 공급대책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한 44페이지 정도 원문을 발표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딱 두 줄 나왔습니다. 줄수로는 네 줄이고 네. 아, 현황은 이제 30년 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도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책에는 뭐가 나왔냐.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24년? 예, 하겠다. 이게 전체 내용이 다거든요. 아, 여기 이제 지금 나오네. 일지가 쭉 나오네요. 예. 2022년 1월 6일 날 대선 후보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하겠다. 특별법 제정하겠다. 네. 그래서 일산까지 갔네요. 일산 방문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가서 또 얘기를 진화를 했죠. 계속 이제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커지니까. 예.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16일 날 발표하는데 저렇게 나온 겁니다. 마스터 플랜 2024년 중 수립. 자, 그럼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되는데, 네. 애초에 얘기했던 거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대한 얘기는 다 빠졌고. 다 빠졌고, 이제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발표하겠다. 그럼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기 중에 못하겠다라는 우려감이 첫 번째 이제 2024년에 발표할 때 발표하면 이제 이건 2030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든 또는 도시계획이 됐든 뭐가 있냐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추진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마스터 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계획을 세웠던 뭐 리모델링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아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재건축을 할 건데 그럼 이거를 2024년까지 잡아놔야 돼 이제 이 혼돈이 온 게 지금 이제 제일 그 문제죠. 근데 그 전에 한번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예.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상당히 1등 공신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 속에서 이 부동산 갖고 하겠다고 나온 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도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니까 근데 이제 참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 네. 특히 이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가지고. 예. 아, 물론 이제 여야가 다 똑같이 했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총선이나 선거에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 국민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모래성을 쌓다가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기대감과 실망감은 항상 현실에서 존재하는데 아, 그 기대감을 너무 부풀리게 되면은 반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속은 거네 국민들. 뭐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나와줘야 되는데 말로 립서비스로 이거를 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현재는 그래요. 그렇죠. 계획이 지금 보면 2022년 1월 6일서부터 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했으면 인수위서부터 이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하다못해 뭔가 보여지는 모습에서 일기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렇지. 방향성을 잡은 그렇지. 다음에 그 방향성 정도는 이번에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예, 네, 그 워딩도 없이 딱 아까 말씀드렸지만 44페이지 중에 딸랑 네 줄 나온 거가 이게 너무 이제 이 가깝한 거죠. 이게 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요거 현황 개선. 현황 개선이 네. 나오네요. 현황 개선. 보일까요? 네. 요게
이 전체 내용문에서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사실상 일기 신도시 재정비 한다 그래서 네. 윤석열 찍은 사람들 꽤 될 거 아닙니까? 많겠죠. 많아요.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손가락 잘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과거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아,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원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뉴타운이라는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신드롬을 만들어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서울시장과 대통령까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뉴타운이 어떻게 됐죠?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시범지구라고 세 개 뽑아놓은 거는 이미 지금 성숙도가 되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뉴타운이라고 지정을 안 해도 사업이 갈 수 있는 구조를 여러 개를 묶으면서 오히려 더 더디게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뉴타운에 대한 악몽이 네. 제가 봤을 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겠네. 네. 근데 그리고 하필이면 또 오해받을 행위를 한 게 뭐냐면 네. 2024년은 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선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이거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기간 중으로 보면 이 마스터 플랜이 총선 전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때 또 이용해 먹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때 이용해 그렇죠. 먹고 총선 때 또 이용해 먹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한다라면 지자체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자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내부적으로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 발표 자리에 담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로 딱 제가 또 보여드렸지만 이걸로 줄줄. 본다라면 전혀 이거 뭐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다 소설을 쓴 거죠. 언론은 또 그냥 네, 용적률을 완화하고 뭐라고 하는데 차라리 내년 안에 뭐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법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어떤 의사표시도 없이 그냥 2024년까지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기 신도시에 진짜 이제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지금 이제 당면 과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네. 깝깝해지는 겁니다. 요거 말고 밑에 분당하고 일산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이것도 좀 보여주시죠. 여기 나오네. 분당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 물론... 완전히 국제가 돌겠다. 진짜 일산도 네.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울고 싶었는데 이제 뭐 뺨 때려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네. 상당히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그 가격을 지탱해줬, 일기 신도시의 가격을 지탱해줬던 부분이 이제 일기 재건축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과 이것이 이제 얼만큼 현실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격을 어떻게 보면 지지대 역할을 해준 건데 이제 그거를 2024년으로 밀어버리니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개발할 거야 그랬더니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야, 이거 2024년까지 밀어줬는데 이거 어떻게? 라고 해서 실망감에 따르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거. 또 그 이 계획은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2024년에 거. 과연 어떻게 될지도 네. 모르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그렇죠. 너무 애초에 얘기했던 네.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가지 네. 않았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하려고 하는 거죠. 중장기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벌써 네. 예, 올해 4월에. 네. 인수위원장 안철수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다시 얘기하니까 이제 민원이 네. 끓고 다시 여론이 네. 좀 나빠지니까 네. 나와갖고 이제 뭐냐면 그 계획도 1, 2년 안에 뽑아내는 것 자체가 아, 이것도 빠른 거다. 이제 이렇게 워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조장수장님 전문가시니까 네. 그 대선 때 공약으로 윤석열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개 신도시 재정비 네. 계획. 이게 그럼 현실성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가능했던 현실성이 거예요? 없죠.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줄기차게 특별법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수립을 해서 그렇죠. 그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계획이 돼서 이제 최종 국토부에서는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공공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기반 시설을 네. 이쪽에 이제 몰아주는 몰아줬
없다라고 보자면 이게 개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에 사는 30년 된 아파트들의 개발 주체,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체는 지역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사시는 분이 의사결정이 빨리 나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졌을 때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뭐를 하고 한다 해서 빨라지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욕구가 네. 어떤 것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의견 수렴 절차를 2024년에 만약에 마스터플랜을 내세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적어도 의견 수렴은 해서 아 분당은 어떻게 가면 좋겠다. 이제 그치, 어쨌든 일기 신도시의 상징적인 도시가 분당이니까 분당이 또 9만 세대가 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밀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원할 때 이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잡아줄 때 의견 수렴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적어도 방향성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하는 거지. 예, 3번도 일산도 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용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자, 용산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당군 이래 뭐 용산을 국제도시로 만들겠다서부터 나온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용산 현실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용산 참사도 생겼고, 건물도 무너지고, 여러 그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공이 개입됐다 그래서 사업이 속도가 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이라도 세울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산본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를 그렇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24년에도 결국 사탄 발림으로 또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2024년까지는 아,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너무 변수가 많은데 네. 일기 신도시에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 원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불편함이 있고 네. 또 노후 돼가고 있는 주택을 바라보면 고민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 고민을 조금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이거 뭐 재건축할 거야. 과거에 유태하느냐 용산이나 이런 악몽을 떠오르게 된다면 아직까지 개발은 멀었네.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예. 계속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지자체에다가 이양을 해서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사람들은 지자체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다가 이관을 하거나 도에 이관을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발전연구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충분히 이런 수렴을 하고 끊임없이 경기도가 발전 방향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내보고 보고서도 내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다라는 거죠. 이미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축적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진정성이 와닿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끓고 있는 이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저 이재명 소장님 전문가이신 이재명 소장님 얘기를 듣고서 예. 제가 좀 판단 개인적 판단을 예. 하면은 분당과 일산 산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예. 진짜 마스터 플랜이라도 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 수렴도 안 하는 또 총선을 앞두고서 또 사탕발림으로 우리 분당과 일산 또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사탕발림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 정확히 우리는 읽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 되는 것 같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 사람은 일기 신도시 지역하고 관계가 되는 분이죠. 완전히. 사실상의 공약 파기다. 그랬더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 지사에게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좀 요 얘기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안타깝습니다. 아 예.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정치의 색깔보다는 정책에 대한 어떤 투명성과 선명성이 나와줘야 되고 네. 또 국토부에서 어떠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예. 또 경기도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토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를 깔고 하는 부분들이 네. 상호 협조가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놓고 본다라면 그조차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자, 이 일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곳이 다 경기도잖아요. 네. 그 경기도의 상징성 있는 도시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든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짜든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짜든 경기도 두 개 기관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사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네. 얘기할 정도면은 아무런 얘기도 접촉도 없었다니.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치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 개발이 정치인가? 네. 이게 드는 거죠. 정치는 뭐 말로 떠들고 뭐를 할 수도 있지만 개발은 팩트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좀 더 나은 정주 환경과 네. 또 주거의 쾌락성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권으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이게 이 여야의 이게 뭐 정치 노름이 돼버린다라면 진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화가 나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공정이 없어진 거죠. 그럼 나머지 노후된 아파트들은 뭘로 할 거예요? 계속 특별법을 만들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떠한 개발 계획은 공평성을 가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역 이기주의로 빠진다 그러면 이 개발이 네.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일기 신도시 이후에 이 도시가 네. 30년이 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구축이 되고 지금 부족하지만 편의시설들이 계속 확충돼가는 단계에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나온다라면 타 지역도 고르게 나와줘야 된다는 서울은 더 노후된 지역이 더 많잖아요. 40년, 50년 지역들은 많은데 그럼 그런 단지의 개발은 어떻게 할 건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꽝이네. 내가 봤을 땐 다 허당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분당은 분당의 특징을 살리고 일산은 일산의 특징을 살리고 3번은 네. 3번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개발을 해줘도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그렇죠. 소장님은 모르시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소장님.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주택 270만 원 공급하겠다 네. 그랬는데 현재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좀 해나가라고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조언 좀 하세요 좀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 죽겠네 네, 정말 공급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예. 부동산 이 시장에 시장 상황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발표할 때는 현실에 대한 시장 상황과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 200만 호를 넘게 지금 공급을 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준공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인허가를 받고 지금 상기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입주되지 않은 주택들이 입주 폭탄으로 매년 내년부터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270만 호를 공약한다라면 네. 그 집이 오늘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공급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계획을 세웠던 게 지금부터 이제 2027년까지 계속 들어온다라면 2027년 이후에 주택이 공급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들어오죠. 근데 현재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만 돼도 네. 이제 공급량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이제 언론에 등장할 겁니다. 왜냐?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렇지. 또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 빈집 소진이 안 되는데 계속 집을 지을 민간 건설업자는 없다라는 거죠. 청약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면 부양책도 펴야 되지만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소진. 왜냐하면 한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부도가 나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을 맞춰갖고서 할 때도 이 시장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우린 대선 공약으로 250만 원을 했는데 우린 250만 원 알파라고 했는데 그 알파가 이제 20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공급 물량은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 조절이 이제 제일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이런 후폭풍들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을 상황을 가정해서 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공급할 거야. 그리고 수요 진작을 위해서 규제 다 풀어줬잖아. 규제 다 풀어줬는데 국회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요번에 종부세도 혜택도 못 받고 다 하는 거는 그냥 국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했어. 라는 이제 이런 워딩 정도만 지금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동산 뭔가 윤석열 뽑아놓으면은 네. 뭔가 부동산 정책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내 집값만 떨어지게 생긴 거 아니야,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이 분노와 불만들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을 보고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표심에 의지한 어떤 선거용으로 이 부동산이 계속 우리 한국 네. 사회에서 활용되는 게 저희 고질병이잖아요. 네. 어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으니까 비등해지고 그래서 네. 공급 계획을 무지 많이 밝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이제 일이 돼버리면 오히려 공급은 이제 외면하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리는 게 항상 반복돼 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재문 소장님의 내비게이션, 부동산 내비게이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네, 김민웅 교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오시는지. 예.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소장님은 여기서 저희들이 네. 순서 정리하고 네. 저희들이 그럼 댓글이라든가 다른 순서로 김민웅 교수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멘트리 3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저 그동안에 올라왔던 댓글들 한번 쭉 읽고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상명 박사님 오시는 코너 있잖아요. 뉴스클래스. 거기서 아주 그냥 두 분 교수님들에 대한 네. 응원 댓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제가 그거 준비하고 있느라고 잠깐 영상 못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네,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영래님, 시원시원 시사, 유 교수님 짱!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박상병 교수님 특집으로 댓글을 좀 준비했어요. 네. 예, 엄청 그 박상병 교수님에 대한 칭찬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반민튀김님, 박상병 교수님 분석과 해설은 너무 멋지십니다. 이 방송 만 명 이상 시청해야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아주 굉장히. 네. 그리고 오정숙님도 네. 박 교수님 쉽게 풀어 말씀해 주시니 정치 무관능층도 이해하고 네. 이해하기 쉽고 좋아요. 네. 자, 그리고 강우준님, 박상병 교수님 팩트 체크 저도 주위에 써먹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들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주위에 알려주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리아님, 이런 좋은 방송에 구독자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 많이 좀 들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나이스S님도 네. 뉴스 코멘터리 방송은 참 좋은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나이스S님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선필자님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유용화 생활정치 탄약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내용 효능감 100%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동훈 장관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노골적인 예. 건 조금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네. 읽어드리긴 그렇고 몇 가지 나온 표현들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한 싸가지, 한 또라이, 네. 한 깐죽, 그리고 한 뚜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부동산 내비게이션에 대한 댓글도 읽어드려야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미니님, 뭘 믿고 집을 사고 부동산 정책을 신뢰합니까? 원희룡이 좌지우지하는 이상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분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사한 줄 알아라, 윤석열 정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분석을 잘 해 주셨는데, 네. 윤 정부에서 좀 듣고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댓글 좀 정리 좀 계속 해주시고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김혜경 여사가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5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7만 8천 원 법카 사용한 것 같고 관련 조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2021년도 8월에 당 관련 인사 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가. 근데 김혜경 씨가 나머지 3인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자기 밥값을 냈고요. 실제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법카 의혹 제보자 이 A씨라는 사람이 경기도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 문제 갖고서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냐 하면요. 그 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다. 그래갖고 경찰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작년 8월에 있었으니까 식당 120군데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여튼간에 120군데 식당을 압수수색했는데 뭐 나온 게 제대로 없는 거죠. 지금 나온 게 제대로 없으니까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장에서 A씨도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수사를 했어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화를 쓰라고 이재명 지사가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결국은 그래야만 이재명을 올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이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범죄 혐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경찰 답답할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경찰 출석해서 5시간이나 조사받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준비했던 소식인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정치개혁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정치개혁 모임인데요. 이 김윤 서울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 113명이 민주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 수권 정당으로 변모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28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들,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들, 상당히 개혁적 인물들이 이 지도부로 입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떤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인가? 민주당이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될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기존의 대의원 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당원 대회가 사실상 결정 기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사실상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당이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정당, 그죠? 무슨 뭐, 어떤 그 당직자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간부 정당이죠. 한마디로. 그걸 정치용으로 간부 정당이라고 하는데, 간부 정당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중 정당으로 나가는, 당원 정당으로 나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이재명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게 되면 해야 될 과제가 결국은 그동안의 간부 정치 엘리트들 정당에서 그들이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론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협상하고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이러한 간부 엘리트 정당에서 이제는 그들 중심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대중 정당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들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될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당원 전당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를 우선한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하나의 스타트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해야 될 과정들은 이제 많습니다. 이 정치개혁 모임에서 얘기한 이 박순성 동국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정당, 간부 엘리트 정당이 아니라 폭넓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이제는 여태까지는 뭐
민주당이 강성당원의 정당이나 개딸 정당이나 계속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고 또 민주당에서 상당히 기득권에 안주했던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예요? 강성당원 말만 얘기하면 개딸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아마 뭐 이재명 정당이다, 친명계 정당이다 이런 비난들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조용해지고 결국 대중의 승리, 당원들의 승리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죠. 그 다음 단계는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제는 대중정당으로 바뀔 수 있는 것. 당원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 당론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땐 국회의원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부가 몇 명이 모여서 이게 당론이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요즘에 투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투표뿐만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이용해도 되고 또 당원들의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항상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책 의사결정할 때는 당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예? 그거를 그대로 당의 민주당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번에 정치개혁 모임에서 얘기하는 플랫폼 정당이라든가 수권정당. 그래서 이제는 그래야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민주당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반사 이익에만 안주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못하기만 바라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 대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공천받아서 이길 수 있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들. 그것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28일이 그것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요구해야겠죠. 우리가 요구하고 바뀌도록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고 거기에 최고위원들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일단 일체적인 과제고 그다음에는 이 레토릭으로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정치는 이재명 의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정치는 마치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국민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하는 실질적인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대한정당이고 수권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얘기한 대로 협치를 하는 정당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협치, 윤석열 정부하고 협치하는 정당이 대한정당이다, 수권정당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정당과 수권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국민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정착화시키고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윤석열 정권에 뭐가 문제니까 철퇴를 가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 요구사항과 욕망들을 받아서 그것을 실현한 정당이 바로 수권정당이고 대한정당이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촛불 집회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왜 안 나갑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서, 합법적인 장에서 그 얘기를 관철시키고 실현시켜 나가야겠지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민주적인 국민들,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 이런 제시민단체와 민주당도 같이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 행위, 일탈 행동에 대해서 쐐기를 받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자꾸만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국회 권력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호소해서 끌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도 보면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정책이었는지 대선 때 이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고 만들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꽝이 됐잖아요. 이제 엉망이에요. 맹탕이에요. 실제로. 예?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정책의 이 부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 날에도 광화문을 비롯으로 해서 전국의 각지에서 촛불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촛불 대행진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배가 되고 박수치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환호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민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촛불 대행진, 촛불 집회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예? 유튜브라든가 뉴스 코멘터리, 뉴스 코멘터리라든가 서울의 소리에서만 보도하고 그 유튜브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은 우리가 봤듯이 마치 기성 언론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또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일방적인 소통의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개조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언론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얼마나 언론들이 그 뭡니까 선전해대고 말이죠 잘할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취임 100일 맞아서 어떻게 해라 조중동 맞아도 인사 쇄신해라 이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언론도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윤석열 정권의 이 취임 100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우리가 뭡니까 그 저는 그 노동자들의 파업권 문제 그 말씀드린 거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용역 노동자들이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느냐? 이들에게 손배소 500억을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노동자들은 파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현재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게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 얼마 받았습니까? 그들 여러분들 그 유치한 신가 기억할 겁니다. 요만한 것에 속에 들어가갖고 나 죽겠다라고 해서 파업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파업을 협상 통해서 파업을 그만두니까 500억을 물어내라고. 예? 500억을 물어내라고 이러고 있어요. 네? 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쌍용자동차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철퇴를 매기면서 그들을 직장에서 몰아내고요. 그들에게 손배소를 매기고 쌍용자동차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파괴되고요.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요. 아주 이 사회가 이 처참하게 없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몰고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화이트진로의 화물기사들, 화물기사 연대 파업하는데 또 손배소 매기고 있어요. 예?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왜 파업했습니까? 기름값 오르고, 예? 용역비 올라가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150만 원도 벌기 힘들다는 게 지금 화물연대 기사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생존권에 대한 문제예요. 존재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외면하면서 또 파업하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래갖고 코너로 몰고 가면서 생존권을 벼랑으로 몰고 가면서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이 행태고 작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국회 아니 인권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노동자가 자살하고 말이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노조가 와해되고 노동상권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이 박정희 때 전두환 때가 똑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없었어요. 파업할 자유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귀족 노조들이 파업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실제로 예. 이들이 임금이 지금 연봉이 꽤 되는데 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규직만을 위한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한다. 귀족 노조가 속칭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예. 이거 김민웅 대표님이 안 오시는 모양이죠. 예. 그럼 다음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계신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예. 도착하셨다 그러네요. 예. 이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 파업을 통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불법 행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제대로 좀, 네. 그럼 다음에 모시는 걸 하죠. 예. 안 오시면은, 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직접. 예. 저희도 시청자분들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저희가, 아, 이 사용자는 말이죠.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고요. 노동자 개인에게도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요. 헌법상 기본권이 노동상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요. 또 사용자의 권리 행사는 네? 권리 행사는 명분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노동조합법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기서 손배 가압류 실태 조사에 의하면요. 2017년 6월 기준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867억 원이라 됩니다. 24개 사업장, 64건에 이른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노동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기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 간당간당한 분들, 이분들을 자살할 수밖에 없죠. 예? 자, 하여튼 이 쟁의 행위 손해를 노조와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게 명시되어 있지만 손배소와 가압류가 쟁의 대응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인권위원장이 진짜 이러다가는 끔찍한 불행을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참 제가 인권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이 송두원 인권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인권위가 지난달 박진 사무총장의 옥보 조선소를 찾아갔대요. 건강 악화에 그래서 경찰에도 공식적으로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해양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업이 끝나자마자 500억을 이들에게 최저임금에서 간당간당하는 사람한테 500억을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불법 행위였으니까 놔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어저께 며칠 전에 그 수원의 새 모녀가 살다 못 살아서 정말 유서 9장을 남겨놓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도스태핑에서 그 안타깝다고 한마디 하시더만요. 그럼 안타깝다고 얘기하지만 말고요. 정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다 차상위 계층들이고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국민들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하고요. 정책적으로 좀 지원 좀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원의 세모녀 사건 이거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안 잡힙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망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예?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좀 말만 하지 말고요. 도어스태핑 나와서 말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고 예?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마음에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권이 문제 하여튼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민윤 교수님 도착하셨다 그러니까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